안 풀리고 계속 꼬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, 방법이? 장사를 했는데 일이 막 꼬여. 터에 이제 뭐가 인간이 잘못 들어왔던가, 아니면 거기서 뭔 물건을 잘못 쥐고 왔다든가. 그랬을 때 이제 동토가 나면 계속 또 일이 꼬이는 거지, 보면. 또 사업을 하는 대족족 망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은 원래 딱 사주를 보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. 사주팔자에 사업이 없는 사람이 있어. 계속 꼬일 때는 신이든지 조상풍파든지, 제일 많은 거는 신의 풍파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업이든지 일이 풀리지가 않아. 왜 나는 맨날 사업이 안 되냐고. 나는 왜 맨날 인간 만나고 꼬이고 금전도 꼬이고. 그런 80% 이상이 신의 벌전이야, 보면. 그래야 신이 노한 게 풀려야지, 그래야지 하나하나 풀리는 거야, 보면. 귀신의 풍파가 많으면 절대 일이 풀릴 수가 없어. 그리고 평사주에 돈이 없는 사주도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. 근데 사주에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제일 큰 원인은 신의 벌전이 제일 많은 것 같아. 오늘 찾아야지, 다시 일어나지.